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울진의 후포항에서 이제 크루즈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울릉도에 공항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26년 정도에는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항 반경 9.3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울릉도에서도 뭐 관음도 정도를 제외한 구역 거의인데 뭐 그냥 울릉도의 전체가 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울릉도 공항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드론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담기 위해서 비행 촬영 승인 팁과 또 촬영할 만한 곳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 울릉도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에서는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으로 뜹니다. 그리고 독도도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드론 원스톱에서는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인데, 근데 이제 DJI에서 GEO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GEO 락을 풀어야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추가로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우선 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곳은 울릉도 남쪽에 있는 사동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항이 지어지고 있는데, 또이 사동항 근처에 촬영 금지 시설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여기에 통구미 해변이라고 있어요. 통구미 해변, 네, 통구미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북바위가 유명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거북바위가 좀 무너지면서 캠핑객들이 이렇게 좀다 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 거북바위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는 촬영 금지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거북바위와 통구미항, 그리고 여기 이제 향나무 자생지가 있는데, 여기를 배경으로 좀 이렇게 촬영했을 때 예쁜 구도가 나옵니다. 좀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여기 이제 남양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남양항은 이 항구 자체도 예쁘지만, 여기에 있는 바위가 이제 국수바위라고도 불리고 비파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비파산 국수바위랑 남양항을 하나의 구도로 담아내는 촬영을 하면은 또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요. 쭉 올라가서. 뭐그 밖에도 촬영하기 좋은 곳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촬영했던 곳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태아항입니다. 이제 울릉도에서 약 10시 방향에 있어요. 태아항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관광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산책로를 한 10분 정도 걸으면 여기 태아 전망대로 올라가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드론을 띄우면은 굉장히 예쁜 풍경을 담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대풍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풍감이랑 여기 해안 절벽 라인이 이제 우리나라 10대 비경으로 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해안 절벽도 예쁘고 에메랄드빛 바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완전 에메랄드빛 바다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갈매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담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드론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도 이제 촬영 금지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리시면은 이 금지 시설이 이제 구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드론 원스톱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촬영 금지 시설을 제외해서 구도를 잡고 날리셔야 피해가 가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못 날렸는데 여기 태아 모노레일 올라가는 왼쪽에 여기죠. 여기 이렇게 데크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크 길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요. 여기. 울릉도 드론 촬영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이 송곳산일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드론 유튜버들, 드론을 가지고 울릉도를 가신 분들은 다이 송곳산 촬영 꼭 넣더라고요. 여기가 452m의 산인데, 하늘을 찌를 것처럼 정말 송곳처럼 뾰족한 산이라고 해서 추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코스모스 리조트가 있고요. 또 이제 카페 울라라고 해서 울릉도 고릴라 그 석상? 이렇게 커다란 울릉도 고릴라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곳이 굉장히 많고,
또이 송고산 앞에는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또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촬영하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항공 촬영을 할수 있어요. 특히 이 송고산은 FPV 드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를 찍는데, 여기 송곳산 요쯤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7개인가 9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큰 구멍 사이로 드론을 넣었다 빼는 게 이제 FPV 드론 하는 분들이 꼭 날리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여미TV님하고 괴짜TV님 그분이 이제 여기서 날리다가 이 구멍에 이제 드론을 추락시켜서 이 드론을 구조하기 위해서 등산했던 컨텐츠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자, 다음은 요 중간에 있는 나리 분지인데요. 이 나리 분지는 험난한 울릉도 지형과는 다르게 정말 분지, 평탄한 지역입니다. 네, 이 안에도 이제 군부대 촬영 금지 시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촬영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촬영 금지 시설을 확인을 받고 그 시설을 찍지 않으면서 이제 촬영을 하셔야겠죠. 비행과 촬영을. 자, 다음은 이제 울릉도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한시 방향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바위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삼선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옆에 관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삼선암과 관음도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이 관음도와 울릉도를 이어주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표지판이 써 있긴 한데, 여기 갈매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갈매기가 특히나 많아서 촬영하실 때, 드론 비행하실 때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이렇게 쭉 동쪽 라인을 타고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저동항, 뭐 도동항, 사동항 이렇게 있어요. 네, 저동항과 도동항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 이제 행남 산책로라고 하는 이렇게 해안 산책로가 이 울릉도의 절벽길을 따라서 또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여기도 이제 촬영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도동항 옆에 있는 이 전망대 근처에도 촬영 금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끝으로 독도입니다. 독도로 가면요, 여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의 독도가 있죠. 자, 이 독도도 촬영 금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도는 GEO 락이 걸려 있어서 입도를 하고 나서 락을 푸셔야 되고요. 또 이제 독도 수비대의 협조를 사전에 받아서 촬영 금지 시설을 파악하고 여기를 촬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독도가 날씨가 좋아야만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날씨가 안 좋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도는 또 천연기념물이라서 사전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 원스탑뿐만 아니고 문화재청에도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갔을 때가 6월 달이었는데, 6월부터 9월인가까지가 괭이갈매기 산란기라고 해요. 그래서 독도 전체의 비행은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게이 독도 나루터, 여기 위에서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GEO 락이 걸려 있고, 또 배에서 내린 사람들도 정말 많고, 또 이제 독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도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제 GEO 락을 풀고 잠깐 올렸다 내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독도,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좀 이렇게 마음껏 감상하는 것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저는 뭐 굳이 하진 않았는데요. 물론 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이제 갈매기 산란철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우리 독도의 모습을 다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문화재청의 허가를 못 받는 기간에 가시는 분들은 굳이 굳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날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울릉도에서 드론을 촬영할 때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날씨입니다. 바람, 특히 바람인데요. 이 울릉도는 강한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날씨도 수시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날씨를 잘 파악하시고 너무 멀리 보낸다든지 하는 무리한 비행은 좀 삼가하시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입니다, 새. 울릉도를 제가 가보니까 갈매기가 정말 많고요. 뭐 바다제비, 그리고 뭐 매도 있더라고요.
요런 새들이 이제 드론 주변에 이제 위협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드론을 날리시다가 새들이 좀 드론 화면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안으로 새들이 드론 주변으로 오는 것을 보셨다면 반드시 드론을 좀 빨리 회수하시는 게 새를 위해서도 드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촬영 금지 시설입니다.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해서 이거를 노출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론 원스톱에서 촬영 금지 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드론 원스톱에서 촬영 신청을 했다고 내가 거기를 촬영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론 원스톱에서는 촬영 금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를 절대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찍으면 모든 책임은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절대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6년도 울릉공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아름다운 드론의 풍경을 드론으로 담아두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